안녕하세요, 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젤란의 세계일주 그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마젤란 함대가 했던 향신료 무역과 그리고 얘네가 살아서 지구로 돌아가는 세계일주의 마지막 과정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편 마젤란이 이끄는 함대는 태평양 횡단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천신만고 끝에 필리핀에 도착하게 돼요. 그러나 필리핀에서 원주민들과 전쟁을 벌이죠. 이러면서 많은 함대원이 죽게 되고요. 마젤란도 목숨을 잃습니다. 얘네는 아직 목적지였던 향신료 제도, 몰루카 제도에 도착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겨우 세계의 절반 정도를 돌았을 뿐입니다.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오면서 입었던 손실이 매우 컸습니다. 처음 함대가 에스파냐에서 출발할 때 배가 5척 있었거든요. 이 5척의 배는 어느새 2척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함대한테는 빅토리아호, 트리니다드호 이 2척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파냐에서 출발할 적에 270명에 가까운 선원을 데리고 왔었는데 이 선원들이 어느새 115명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절반이 넘는 동료들이 죽었던 건데 아직도 갈 길이 아득히 많이 남았던 거죠. 얘네의 목적은 뭐예요? 향신료가 잔뜩 나는 몰루카 제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포르투갈이 장악하고 있었던 동쪽으로 가는 길 말고 새로운 서쪽 항로를 개척하는 것이었죠. 그 과정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적지인 몰루카 제도 아직 도착 못했어요. 자, 마젤란을 포함해서 함대의 가장 뛰어난 인재 대부분은 필리핀에서 죽었습니다. 물자도 너무 부족해서 남아있는 사람들 모두 굶주린 상황이었고요. 자,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함대는 계속 전진해야 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더 항해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 아직 미지의 세계가 얘네 앞에 펼쳐져 있었고 그 끝이 어딘지 아무도 몰랐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함대원들이 살아서 에스파냐까지 돌아가는 그 눈물나는 여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처음 시작할 때 생존해 있던 함대원이 115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얘기가 끝날 때 마지막에 에스파냐에 살아서 도착하는 사람은 불과 18명이에요. 그래서 115명이 18명으로 줄어드는 그 과정을 저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얘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눈물이 절로 나요. 그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이랑 고난은 이 사람들이 다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절한 생존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521년 5월 3일 함대는 남아있는 두 척의 배를 이끌고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한테야 태평양이라고 잘 알려진 바다지만 당시 얘네들한테는 완전한 미지의 세계였죠. 오늘날 저희로 비유하자면요, 태양계 바깥으로 인간이 탐사선을 보낸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얘네의 위치는 본국 에스파냐로부터 약 16,000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이 아득한 거리 저희로선 상상하기 힘들죠. 일단 대한민국 안에선 1000km가 넘어가는 단위를 쓸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루면은 어디든 다 차 타고 갈 수 있는 아담한 크기의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흔히 가장 멀리 가는 거리로 쓰이는 게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인데요. 이게 500km입니다. 그렇기에 1만 km 정도 되면은 저희로선 대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상상하기 힘들죠. 어쩌면은 통일이 되거나 또는 북한과 사이가 정말 좋아져서 북쪽으로 육로가 뚫리게 되면은 저희도 1000km가 넘는 큰 거리 단위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함대는 그렇게 출발하고요. 일단 함대의 수뇌부가 필리핀에서 전멸했기 때문에 총사령관 자리 그리고 선장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서 하사관 에스피노사가 빅토리아호 선장이 되고요. 포르투갈 항해사였던 카르발로가 총사령관 자리에 오릅니다. 새로운 총사령관이 된 카르발로라는 인물은 뛰어난 항해사기는 했지만 본래 총사령관이었던 마젤란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지 못했다고 해요. 많은 선원들이 카르발로가 총사령관이 된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함대 내에서 직급도 좀 있고 리더십 있던 쟁쟁한 인물들은 죄다 필리핀 있을 적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 좀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남게 된 건데 그 자기들 안에서도 또 파벌이 갈려서 서로 시기하고 있던 겁니다. 함대에는 이제 31살이 된 젊은 취재기자가 타고 있었거든요. 바로 함대의 기록관이었던 피가페타입니다. 이 친구가 기록을 잘 남겨줘서 오늘날 저희가 마젤란의 세계일주에 대해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피가페타의 경우도 입지가 좀 애매해집니다.
피가페타는 마젤란이랑 정말 친했거든요. 마젤란의 최신복이었습니다. 근데 함대 내에서 마젤란은 인기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워낙 마젤란이 독선적이었고 또 무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무서워서 마젤란을 마지못해 따르고 있었던 거지, 막 진심으로 마젤란을 좋아했던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랬던 마젤란이 마침내 필리핀에서 원주민들한테 죽었잖아요. 그래서 선원들은 야, 저놈 잘 죽었다 이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젤란의 최신복들이었던 뭐 아들 레벨로, 사촌 메스키타, 처남 바르보사 등이 모두 죽거나 사라졌던 때란 말이에요. 자, 마젤란의 백이 사라졌으니까 피가페타도 입장이 좀 난처해졌습니다. 자기랑 친했던 사람들이 죄다 죽거나 사라졌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피가페타는 그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서 계속해서 함대 기록관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됩니다. 얘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말레이어를 쓸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과 교섭할 때 피가페타가 꼭 있어야 했습니다. 그랬던 탓에 중역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그 마젤란의 세계일주 이야기 저희에게 계속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대부분 피가페타의 시점에서 걔가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대의 항해를 좀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은 필리핀 남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만 크고 작은 섬들이 미로같이 얽혀있는 곳이기 때문에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주변 원주민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그럴 엄두를 못 냅니다. 일단 그도 그럴 것이 선원들 모두가 필리핀에서 그 원주민들과 일단 전쟁을 겪었었고요. 또 원주민들의 배신도 겪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원주민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직 피가페타만 만나는 원주민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향실로 제도로 가는 길을 물어보고 후다닥 돌아오곤 합니다. 함대가 민다나오 섬에 도착했을 때는 원주민들한테 초대받아서 식사도 대접받고 하룻밤 묵고 오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친절한 원주민을 만났을 때도 함대원들은 무서워서 아무도 육지로 안 올라옵니다. 피가페타만 길 물어보려고 잠깐 들렀다가 오곤 했다는 거죠. 피가페타는 이렇게 민다나오 섬과 다른 섬들에서 만난 그 친절한 원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기록을 남기는데요. 특히나 그 폴리네시아계 원주민들의 요리법, 얘네들의 문화, 얘네들의 언어까지 기록하는 그런 세심함을 보입니다. 어찌되었던 이렇게 원주민들과 계속 만나면서 얘네는 술루해로 접어들게 됩니다. 술루해는 오늘날 필리핀 제도 남서부에 있는 내해인데요. 이곳을 통해서 어느새 중국 쪽으로 서서히 가고 있었어요. 이 시점에 함대는 식량이 너무 부족했었습니다. 원래 얘네가 처음 태평양으로 진입했을 때그 시점에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숱한 선원들이 괴혈병이나 영양실조 등으로 죽었습니다. 얘네가 비록 필리핀에 도착해서 원주민들로부터 식량을 얻었다 한들 그 양은 한정되어 있었죠. 또 얘네들 원주민들과 싸우다가 급하게 거의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부랴부랴 달아났던 건데 이랬던 탓에 식량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피가페터도 뭐라고 쓰고 있느냐, 이러다 굶어 죽는 건 아닐까 싶어 함선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까지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힘든 상황에 마침내 팔라완 섬에 도착하게 돼요. 팔라완 섬은 필리핀 남서부에 있는 섬이고요. 필리핀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입니다. 북서쪽으로 남중국해를 접하고 있고요. 남동쪽으로 술루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필리핀에서 가장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네요. 사실 팔라완에 도착한 시점에서 함대는 자기들의 목적지였던 향신료 제도, 그러니까 몰루카 제도를 지나쳐 왔거든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살 곳을 찾았다는 게 중요하겠죠. 팔라완 섬, 그 기록을 보면은 열대 천국이고 희망의 땅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팔라완 섬 원주민들은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반년 동안 먹고 놀기만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일단 함대는 팔라완 섬 원주민 족장들에게 접근해서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친절한 팔라완 섬 주민들은 유럽인들한테 먹을 것을 아낌없이 나눠줘요. 쌀, 생강, 돼지, 염소, 닭 등, 이것저것 실컷 먹게 됩니다. 피가페타는 팔뚝처럼 굵은 무화과도 먹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이게 바나나였어요. 그래서 바나나, 이거 매우 맛있었다고 하네요. 쌀로 빚은 술도 원주민들이 줬다고 합니다. 저희로 치면은 막걸리? 사케 같은 그런 발효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술도 마시게 되고요. 정말 너무 배고파서 다들 배를 버리고 달아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구사일생같이 이런 섬에 도착할 수 있던 겁니다.
이런 섬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팔라완 섬에서 푹 쉬고 함대는 식량도 잔뜩 싣습니다. 그리고 1521년 6월 21일에 다시 출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얘네는 그냥 떠나지 않고요. 향실로 제도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원주민 기랍잡이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말이 데려가는 거지 납치해서 가게 돼요. 함대의 새로운 총사령관이 카르발로가 있겠죠. 카르발로는 우호적인 척 원주민들 카누에 접근해서 3명의 원주민을 납치합니다. 그리고선 향실로 제도로 가는 길을 안내하라고 협박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 마젤란 함대의 선원들은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벌써 다 굶어 죽었을 거거든요. 원주민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얘네가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원주민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자, 근데 얘네가 잡았던 원주민들이 길을 잘못 안내해서 원래 목적지였던 향실료가 잔뜩 나는 그 몰루카 제도가 아니라 원주민들이 남서쪽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브루나이로 함대를 이끌어요. 이 당시 브루나이는 정말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지금까지 마젤란 함대가 들렀던 그 어떤 것보다 화려한 도시였어요. 왕도 있었고, 그 통일된 무슬림이라는 통일된 종교가 있었고요. 확고한 문명이 존재하던 곳이었습니다. 피가페타는 브루나이 항구의 집들이 수상가옥이 많았고 거의 바다 위에 세워진 도시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려 2만 5천 줄기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한 수의 가옥이 있었다는 거겠죠. 이런 브루나이에 도착해서 함대는 정말 뜻밖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다가가니까 브루나이에서 잔뜩 치장한 배들을 보내서 얘네를 환영해주고요. 온갖 선물도 줍니다. 그래서 마젤란 함대 선원들은 당황했겠죠.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지? 자, 브루나이 사람들이 왜 얘네한테 잘해줬냐? 브루나이는 이미 포르투갈 선원들이 드나들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루나이에 있던 그 아랍 혈통 추장들과 그 포르투갈 상인들이 무역 파트너였던 거죠. 그래서 브루나이와 포르투갈은 한 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마젤란 함대는 에스파냐 함대입니다. 에스파냐 함대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브루나이와 포르투갈의 적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왜 얘네한테 잘해줬던 걸까? 브루나이 사람들이 그 마젤란 함대를 포르투갈 함대로 착각해서 잘해줬던 겁니다. 마젤란의 함대는 비록 에스파냐 함대였지만 포르투갈 출신 사람들이 많이 타 있었거든요. 당장 마젤란만 해도 포르투갈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브루나이 사람들이 포르투갈어 쓰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야. 그래서 포르투갈 함대라고 착각하고선 같은 편이라고 잘해줬던 겁니다. 그렇게 함대는 브루나이 항에서 6일간 평화롭게 시간을 보냅니다. 브루나이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고 배를 수선할 때쓸 코코넛 오일과 왁스 등 온갖 재료도 제공해줘요. 비단 진주 같은 진귀한 물건도 선물해 주고요. 게다가 브루나이의 왕이 함대 지휘부를 왕궁에 초대해 줍니다. 함대 기록관 피가페타도 이 자리에 껴서 코끼리를 타고 왕궁으로 가는 호사를 누리고요. 잔치에도 참가해서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이틀간 왕궁에 머물기까지 합니다. 얘네가 얼마나 호사를 누리냐면요. 왕궁에서 받은 만찬에서 무려 32가지의 고기 요리를 맛보았다고 하거든요. 한 입씩 먹을 때마다 술이 계속 제공되었고, 금숟가락으로 밥을 먹어봤다고 하네요. 진짜 금수저네요. 저희가 유행어로 쓰는 금수저. 며칠 전만 해도 바다 한복판에서 굶어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뜻밖의 호사를 누리게 된 거죠. 자, 근데, 이런 행복한 나날이 지속되면 좋았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 아침에, 얘네 배들, 그러니까 마젤란 함대 배 앞에 갑자기 100척이 넘는 보트가 나타나요. 카누마다 원주민 전사들이 빼곡히 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선원들 눈앞에 갑자기 대군이 나타난 겁니다. 얘네가 필리핀에서 원주민들과 싸웠던 게 불과 세달 전이거든요. 그래서 선원들이 원주민들과의 전투가 어떤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순순히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하죠. 그런데 얘네가 달아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밤새 함대 뒤에 범선 두 척이 나타나서 진을 치고 있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선원들은 목숨 걸고 싸우기로 결정을 해요. 쟤네가 우리를 지금 왜 공격하는지는 모르지만 공격하러 오는 것 같잖아. 그러면은 싸워야겠죠. 자, 우선 선원들은 옆에 따라붙은 범선에 옮겨타서 4명의 전사를 붙잡습니다. 피그페타에 따르면 이때 선원들이 적들에게 무기를 겨누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요. 이렇게 되니까 다가오던 보트들이 깜짝 놀라서 달아납니다.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전투를 벌이고 있다면은
있는 동안 브루나이 항구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스 선원 두 명과 총사령관 카르발로의 아들 또 몇 명의 그 함대 관리들이 아직 브루나이 왕궁에 남아 있었거든요. 뭐 그 사람들의 안위를 생각하자면은 싸울 수가 없죠. 딱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 다 인질로 잡힐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런 생각할 열흘이 없었어요. 갑자기 눈앞에 영문모를 배가 나타나니까 다들 깜짝 놀라서 전투를 벌이고 사람을 죽였던 거죠. 뭐 필리핀에서 원주민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들을 배신하는 그 일을 겪었던 터라 마음속에 불신이 커질 대로 커져서 이랬던 것 같습니다. 자, 마젤란 함대는 범선을 향해 총을 들이대면서 전투를 벌이거든요. 함대원들은 범선에 우르르 옮겨 타서 싸움을 벌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범선으로 건너가서 보니까 이 배는 해적들이 타고 있던 배가 아닌 거예요. 범선의 선장은 자신들이 루손 섬의 왕을 섬기는데 폭풍으로 일행과 헤어져서 헤매다가 루손 왕의 친척이 지도자로 있는 이웃섬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배를 정비하려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 뒤에 총사령관 카르발로는 범선의 선장과 은밀한 교섭을 맺어요. 그래서 범선 선장이 카르발로한테 보석으로 치장된 칼 두 개를 건네주거든요. 그 대가로 카르발로는 범선과 그 선원들을 풀어줍니다. 자, 이거는 명백히 카르발로가 뇌물을 받고 방금 사로잡은 적을 놓아준 것입니다. 피가페타의 주장에 따르자면 이때 얘네를 인질로 잡고 바로 놓아줘서는 안 됐고요. 더 많은 몸값을 교섭해서 뜯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너 빨리 풀어준 거죠. 자, 얘네가 적이라고 생각해서 공격한 범선과 보트들은 실제로는 누구 편이었냐면요, 바로 브루나이 왕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브루나이 왕이 마젤란 함대한테 엄청 잘해줬잖아요. 온갖 선물 주고 물자 지원해주고 심지어 왕궁에 초대해서 이틀간 잔치도 열어줬습니다. 이렇게 잘해줬는데 게다가 배신할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오해가 있어갖고 이런 전투가 벌어졌던 건데요. 마젤란 함대가 그날 아침에 공격했던 배들은 함대를 공격하러 오던 게 아니라 적국을 공격하러, 그러니까 출정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루나이 왕 밑에 이제 온갖 족장들의 군대가 모여서 적을 공격하러 출정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랬던 걸 중간에 갑자기 마젤란 함대가 공격했던 겁니다. 자기들 공격하는 거라고 착각하고요. 자, 그 증거로 브루나이 군인들은 전에 죽였던 적들의 머리를 보여주고요. 지금 다른 나라랑 전쟁하러 가는 길인데 마젤란 함대 선원들이 그걸 착각하고 선제 공격을 했던 겁니다. 자, 이로써 함대원들은 자기들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죠. 브루나이 왕도 화가 날 대로 납니다. 자기가 유럽인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놈들이 갑자기 자기 군인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얘네를 인질 삼아갖고 몸값까지 받아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후한무치한 배신 행위입니다. 사실 인간 탈을 쓰고 할 짓이 아니죠.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합니까? 그래서 화가 난 브루나이 왕은 왕궁에 남아있던 함대원들을 인질로 잡고선 얘네를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함대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배상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둘의 사이는 어긋났죠.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말도 잘 안 통하는 완전히 다른 두 사회끼리 말이에요. 자, 함대의 새로운 총사령관인 카르발로가 있죠. 얘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함대에는 앞전에 오해로 붙잡아두고 있던 원주민 전사 16명과 원주민 여성 3명이 있었거든요. 카르발로는 얘네를 풀어주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노예로 삼아서 에스파냐까지 데리고 돌아가겠다고 해요. 마젤란은 함대 내에서 분란이 생길 것을 걱정해갖고 절대로 여성은 배에 태우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항해 내내 정말이지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새로운 총사령관이 되었던 카르발로는 그런 거 없어요. 얘는 즐기고 즐기고 뭐 자기 신념이나 이런 것도 없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카르발로가 인질로 잡아뒀던 원주민 여성 3명을 자기 첩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들을 트리니다드호에 가두고선 자기 혼자 이 여성들을 독차지합니다. 자, 앞전에는 잡아두었던 범선에서 금과 보석 등 전리품을 뜯어내고 뇌물까지 받았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함대 규칙까지 카르발로가 막 어긴 겁니다. 절대 여성은 태우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자, 이걸 어긴 겁니다. 이걸 보고서 대다수 선원들이 당연히 불만을 갖고요. 관리들은 언젠가 카르발로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다닙니다. 뭐 뇌물 뜯고 여자들과 놀고 총사령관으로서 위신도 안 서고 그냥 해적이나 다름없었죠. 이러면서 카르발로가 부하들 앞에서 권위를 잃게 됩니다. 한편 브루나이 왕은 그래도 붙잡고 있던 인질이었던 항해사 엘카노와
빅토리아호 선장인 에스피노사를 풀어줍니다. 이 둘은 함대로 돌아오고요. 비록 인질로 붙잡혀 있었지만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해요. 적어도 얘네는 배로 돌아가서 인질로 있었을 때보다 더 좁은 공간에서 생활했을 것이고요. 더 형편없는 음식을 먹었을 거란 말이죠. 뭔가 아이러니랍니다. 감옥보다 배에서 생활하는 게 더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를 대변하듯이 같이 인질로 잡혀 있었던 그리스 선원 두 명은 함대를 맘대로 이탈해서 브루나이에 남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브루나이 감옥에 있는 게 배 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지를 맘대로 탈주한 거죠. 이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입니다. 그럼 만약에 마젤란이 살아있었다면 당연히 얘네를 찾아내서 엄중히 벌했을 거거든요. 자, 그러나 새로운 총사령관 카르발로는 얘네를 찾으려는 노력도 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1521년 9월 21일에 관리들은 새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카르발로도 자기가 총사령관직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순순히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항해사의 자리로 돌아가요. 사무장이었던 멘데스가 총사령관으로 선출됩니다. 멘데스는 함대의 다섯 번째 총사령관이 된 건데요. 그래서 마젤란이 죽고 나서 얼마나 혼란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사관이었던 에스피노사가 기암 트리니다드호의 선장이 되고요. 항해사였던 엘카노가 빅토리아호 선장이 됩니다. 자, 빅토리아호 선장이 되었던 엘카노, 이 사람의 풀네임은 세바스티안 엘카노인데요. 이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최초의 세계일주를 달성한 사람이 바로 엘카노예요. 그러니까 마젤란이야 세계일주 다 계획했죠. 이 함대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전부 마젤란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젤란이 없었다면 이 함대가 조직될 일도 없었고 세계일주에 도전하지도 않았었겠죠. 하지만 마젤란은 중간에 죽었잖아요. 한 절반 정도 돌다가 필리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함대를 이끌고 세계일주를 달성하는 사람이 바로 엘카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호를 지휘해서 에스파냐까지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엘카노, 이 사람 이름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 에피소드 뒤에 엘카노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세바스티안 엘카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엘카노는 바스크인이에요. 오늘날 스페인 최북단 지역과 프랑스 경계 지역이 바스크가 되겠습니다. 마젤란이 항해를 떠나던 16세기에 에스파냐의 주류 세력은 카스티안이었거든요. 언어도 카스티어를 주로 쓰고 있었고요. 바스크 공동체가 에스파냐에 복속된 것도 마젤란이 세계일주 떠나기 불과 10년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에스파냐인들 입장에서 바스크인은 거의 외국인이나 다름없었죠. 카스티아 출신 귀족들이 모든 걸 부여잡고 있었던 터라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바스크인은 요직을 차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장 총사령관인 마젤란조차 외국인이라고 함대 안에서 배척받았었잖아요. 그런 모습 볼 수 있고요. 이랬던 엘카노. 엘카노는 1487년 바스크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바스크의 어업 중심지였던 기프스코아에서 유년기를 보내요.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 타고 살았었습니다. 엘카노의 형제 둘도 선원이 되고요. 자매 중 한 명은 항해사의 아내가 되었어요. 엘카노 역시 20살에 에스파냐 병사들을 수송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23살이 되면은 그 200톤을 수송할 수 있는 함선의 선주이자 선장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격 저희로 보자면은 오늘날 저희로 보면은 해운업에 뛰어든 셈이죠. 근데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을 많이 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결국 배를 팔아야 했어요. 사업도 망했죠. 문제는 그 무기와 장비를 갖춘 에스파냐 함선을 파는 게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지은 엘카노는 에스파냐의 항구 도시 세비야로 숨어듭니다. 그래서 세비야는 그 항해를 떠나서 향신료 무역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온갖 그 밑바닥 인생들이 모여들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 세비야, 여기로 엘카노도 갔던 겁니다. 여기서 재도전을 해보려 한 거죠. 엘카노는 세비야에서 항해학교를 졸업하고요. 수석 항해사가 됩니다. 그리고 비록 과거에 지었던 죄가 있긴 하지만 실력을 인정받아서 마젤란 함대에 탑승하게 되어요. 한 달에 3천 마라베디를 받는 콘셉시오노의 지휘관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일반 노동자 평균 월급의 4배에 이르는 고액 월급을 받게 되었던 거고요. 또 6개월치 급료도 미리 선불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급료에다가 함대가 목적을 달성할 경우 엘카노가 받게 되는 배당을 생각하면은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래서 엘카노는 부자가 될 찬스라고 고향 친구들도 꼬드기고요. 그래서 바스크 출신 청년 10명이 함대에 추가됩니다. 이랬던 엘카노였는데요.
초중반 항해에서 엘카노가 어떤 인물이었고 중요한 역할을 뭘 했는지 등등 기록이 워낙 없어서 저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엘카노는 푸에트로 산 줄리안 항구에서 일어났던 반란에 가담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젤란의 대항에서 반기를 들은 이력이 있는데요. 다만 그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마젤란이 엘카노는 처형하지 않고 살려는 둡니다. 자, 그랬던 엘카노, 반란 이력도 있고 바스크인 출신, 그러니까 비주류 출신인 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실력이 있었음에도 요직에 앉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보다 높은 계급 출신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고 나서야 엘카노가 빅토리아호의 선장이 된 겁니다. 엘카노는 앞으로 이야기에서 함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이기에 저희가 그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함대로, 마젤란 함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브루나이에서 함대는 한바탕 소란을 겪었죠. 그 다음에 다시 출발합니다. 얘네가 브루나이에 35일을 머물렀다고 해요. 근데 얘네가 출발하자마자 기함 트리니다드호가 암초에 걸립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조수가 밀려와서 4시간 만에 트리니다드호는 암초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다만 이 사고로 인해서 대대적인 수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41일간 배를 수리하고요. 9월 27일에 다시 향해 떠납니다. 이제 함대는 오늘날 인도네시아에 들어섰어요. 가는 길에 플라우안섬 부근에서 지역 원주민들이 타고 있는 범선과 얘네가 만나게 됩니다. 함대는 원주민들한테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지만 원주민들은 얘네를 무시하거든요. 그러자 함대는 곧바로 해적으로 돌변해서 원주민들을 공격해서 범선을 나포합니다. 유럽인들은 원주민 족장에게 일주일 내에 쌀 400포대, 돼지 20마리, 염소 20마리, 닭과 오리 150마리를 바쳐야만 널 풀어주겠다고 해요. 족장은 일단 코코넛과 바나나 그리고 술을 줘서 유럽인들을 달래보고요. 일단 술이 좀 들어가고 나니까 분위기가 제법 화기애애해져서 원주민들과 친구가 됐다고 합니다. 적어도 함대 기록관인 피가페타는 친구가 돼서 원주민들과 헤어졌다고 쓰고 있어요.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엄청 무서운 해적대를 만났다가 간신히 잘 설득해서 벗어났던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얘네랑 헤어지고 다시 항해하던 중에 마젤란 함대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노리파 섬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도 원주민들을 잠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함대는 향신료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향 다음으로 값비싸게 쳐주고 있던 계피를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원주민들로부터 계피를 조금 구매해요. 얘네의 최종 목적지인 몰루카까지만 간다면 계피보다 훨씬 값비싼 육두구, 후추 등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슬슬 향신료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함대원들도 기분이 고무되었겠죠. 그런 만큼이나 몰루카에 어서 도착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급했던 선원들은 또다시 지나가던 원주민 보트를 만나거든요. 이 원주민들한테 몰루카 제도로 가는 길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중하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지만 역시나 그 전투적인 에스파냐인들답게 원주민들 보트를 공격해서 보트도 뺏고 원주민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 보트에는 18명의 원주민이 타고 있었는데요. 전투가 벌어져서 이 중 7명의 원주민이 선원들한테 살해당합니다. 살아남은 원주민들은 포로로 붙잡고선 몰루카로 가는 길이 어디냐고 막 선원들이 다그쳐요. 이런 행동의 벌을 받듯이 10월 26일에 함대는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폭풍보다 강한 폭풍을 만납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해요. 이 시점에 몰루카 제도, 그러니까 얘네가 꿈에 그리던 향신료 제도는 불과 320km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그걸 못 찾고 계속 주변만 뺑뺑 돌면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데리고 있는 원주민들도 몰루카 제도가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원주민들한테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함대는 또 다른 섬에 들러서 원주민 두 명을 납치합니다. 이 함대원들이 원주민들을 매우 거칠게 다뤘었는데요. 탈출하다가 원주민 소년 한 명이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마젤란의 세계일주와 유럽인들의 대항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이런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대항해 시대 하면은 뭔가 저희들 낭만적인 모습을 자주 연상하거든요. 그 대항해 시대를 그리는 할리우드 영화나 뭐 게임이나 보물섬 같은 그 소설들을 보면은 대항해 시대의 선원들과 유럽인들 되게 멋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사람들 매우 잔인했고 탐욕적이었고 그 폭력적인 침략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희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원주민들을 잡아서 길을 물어본 끝에 마침내 1521년 11월 6일에 얘네가 몰루카 제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젤란이 세계일주를 통해서 도착하려고 했던 꿈의 향신료 제도에 마침내 다다른 거죠.
배 세척을 이뤘고 함대원 절반 이상이 사망했고 무려 27개월을 항해한 끝에 얘네가 도착한 겁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몰루카 제도에 도착한 거니까 함대원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해요. 다들 너무 행복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얘네가 여기까지 오려고 한 여정을 지금 4개 에피소드로 다룬 겁니다. 길었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몰루카 제도에서 펼쳐지는 얘네의 이야기, 그리고 몰루카 제도 이후 얘네가 탈출하는 이야기도 참 다이나믹합니다. 자, 우선 몰루카 제도가 대체 어떤 섬인지 가볍게 설계를 드릴게요. 몰루카 제도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있는 섬들이고요. 몰루카 제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몰루카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식 발음의 말루쿠 제도라고 구글에 검색하셔야 나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말루쿠 제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게 약 1000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다만 16세기 유럽인들은 몰루카 제도의 5개 큰 섬만 알고 있었어요. 그 몰루카 제도는 당시에는 포르투갈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요. 같은 무게 금보다 비쌌던 향신료가 무궁무진하게 나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정향나무, 계피나무는 마치 그 돈이 막 현금이 자라나는 나무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윤을 남길 수 있었던 꿈의 섬들이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알려졌던 다섯 개의 섬 모두 비싼 향신료 숲이 우거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서 문제였죠. 그랬던 이 섬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서쪽 항로를 통해서 마젤란의 함대가 도착했던 겁니다. 1521년 11월 8일 함대는 환희의 축포를 터뜨리면서 티돌에 향해 도착합니다. 티돌의 섬은 몰루카 제도에 있는 화산섬인데요. 그 당시 향신료 무역 기지가 위치해 있던 섬이었어요. 그래서 티돌의 섬과 바로 북쪽에 있었던 테르나테 섬, 이 두 개가 유럽인들한테 그 향신료 낙원으로 알려진 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함대는 닻을 내리고요. 다음날 티돌의 섬에서 파견한 사절이 고급스러운 카누를 타고 함대를 마중 나옵니다. 이 사절에는 티돌의 섬의 왕이 있었어요. 티돌의 섬 왕은 어서오라고 반갑게 함대를 맞이합니다. 함대원들은 향신료 무역을 하려면 티돌의 섬 왕과 친해질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함대원들이 먼저 다가가기도 전에 왕이 먼저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온 겁니다. 이야기 중에는 그 티돌의 섬 왕이 에스파냐어를 알고 있었고 에스파냐 국왕인 카를로스 1세도 얼추 알고 있었다고 해요. 티돌의 섬 왕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에스파냐 함대와 향신료 무역을 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티돌의 섬 왕도 뭔가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얘가 원하는 게 뭐였냐? 바로 에스파냐와 손을 잡고 싶어 했어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 몰루카 제도는 포르투갈의 영향권 아래 있었거든요. 티돌의 섬, 그리고 티돌의 섬의 지도자이자 티돌의 섬의 지도자들과 왕 역시나 처음에는 포르투갈인들과 친했습니다. 자, 그런데 포르투갈이 워낙에 섬 원주민들을 괴롭히고 수탈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둘의 사이가 좋질 않았습니다. 티돌의 섬 왕과 그 포르투갈인들의 사이가 결국 견원지간이 되고요. 이랬던 탓에 티돌의 섬 왕이 눈앞에 나타난 에스파냐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었던 거죠. 특히나 티돌의 섬에서 불과 10km 떨어져 있던 이웃섬 테르나테 섬. 이 테르나테 섬은 티돌의 섬의 적이었거든요. 근데 테르나테 섬은 포르투갈 상인들의 거점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르투갈 땅이었어요. 따라서 티돌의 섬 지도자인 왕 입장에선 앞으로 있을 그 이웃섬과 포르투갈인들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에스파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그 마젤란 함대, 에스파냐 함대를 걔네한테 잘 보여서 에스파냐와 동맹을 맺고 싶어 했어요. 자, 함대 지휘부도 티돌의 섬 왕의 꿍꿍이를 대충 눈치는 챘었거든요. 그럼 어쩌겠어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죠. 지금 마젤란 함대는 이 왕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향신료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집에 돌아가죠. 반면 왕은 포르투갈과 이웃섬 테르나테를 견제하기 위해서 에스파냐 함대의 힘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힘을 필요로 하던 때인 만큼 우선 손을 잡기로 한 겁니다. 다만 마젤란 함대는 향신료만 빨리 싣고 돌아갈 셈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원주민들의 배신을 너무 자주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맺은 동맹도 오래갈 거라고 기대하지를 않았습니다. 문제는 11월 11일에 이번에는 테르나테 섬의 지도자들이 마젤란 함대와 동맹을 맺기 위해 사절을 보낸다는 거죠. 이미 티돌의 섬과 동맹을 맺은 상황인 함대 입장에선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했던 겁니다. 게다가 여기는 포르투갈 세력권입니다. 포르투갈은 마젤란 함대의 적이죠. 따라서 발각되기 전에 빨리 향신료만 싣고 떠나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고요. 여러 문제 사항들이 막상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계속 있던 겁니다.
무역이라던 향신료 무역,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기고 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여러 자료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향신료 무역에 나섰던 국가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포르투갈이, 곧이어 에스파냐가, 그 다음에는 네덜란드가,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가 차례로 향신료 무역에 뛰어들었죠. 이 중에서 네덜란드의 대항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바타비아호의 죽음의 항해 이야기할 때 다뤄봤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가볍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16세기 에스파냐 함대가 몰루카 제도에서 했던 향신료 거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목숨 걸고 항해했던 거잖아요. 마젤란도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세계일주에 나섰다가 결국 죽었고요. 그래서 대체 이게 어느 정도 값이 나갔던 걸까? 정말 목숨을 걸만 했는가? 궁금해지죠? 비쌌던 거는 당연했겠는데 어느 정도였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12일 화요일 마젤란 함대가 몰루카 제도에 도착하고 나흘째 향신료 무역이 시작됩니다. 얘네가 거래한 것은 유럽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로 쳐주고 있던 정향이었어요. 정향, 저희들은 안 쓰는 향신료죠. 고추, 후추, 마늘, 생강, 계피까지만 해도 좀 익숙한데 정향이 뭘까? 이 정향은 소량으로도 엄청 강력한 독특한 향을 낸다고 하는데요. 처음 그 냄새를 접하는 사람이 드는 생각은 역겹다, 이 생각부터 든다고 하네요. 저희들이 정향을 접할 수 있는 음식이 아마 카레? 혹은 좀 고급스러운 수제 햄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카레에서 느껴지는 그 독특한 향이, 이런 향을 내는데 정향이 쓰인다고 하네요. 아마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치약이나 혹은 향수 등에서 정향을 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동양인으로는 그 중국의 한나라 시대의 황제가 정향으로 맛을 낸 음식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이 정향은 몰루카 제도가 원산지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인도네시아의 몰루카 제도, 거기서 전 세계 1위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담배를 만들 때 정향을 쓴다고 하네요. 자, 그렇게 함대 주된 거래 품목은 정향이었고요. 정향 이외에는 육두구, 후추, 그리고 계피가 있겠습니다. 이 향신료들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였느냐? 자, 함대원들은 몰루카 제도로 오는 길에 잠시 들렀던 섬에서 계피를 약간 얻게 되거든요. 원주민들이 달콤한 나무라고 부르던 계피를 한 7.7kg 정도 얻습니다. 근데 이 정도 양의 계피로 에스파냐에 돌아가서 작은 배 한 척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대원들은 철로 만든 칼 두 개랑 계피를 맞바꿨다고 하고요.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향신료가 얼마나 비쌌는지, 그리고 함대한테 어느 정도 남는 장소였는지 이야기를 해봐야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 에피소드를 위해서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이 당시 에스파냐의 향신료 시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마젤란 함대가 남긴 상업적 이윤을 가지고서 향신료 가치를 추측할 수는 있어요. 마젤란 함대가 배가 5척이었죠. 그런데 이 중에서 향신료를 싣고 에스파냐로 살아서 돌아온 배는 딱 한 척입니다. 그것도 함대에서 두 번째로 작은 배였어요. 이 배가 524킨탈의 향신료를 싣고 돌아옵니다. 이게 한 23.7톤쯤 되는 양의 향신료입니다. 근데 이 향신료만으로도 에스파냐 왕실은 엄청난 이윤을 남길 수 있었어요. 딱 한 척 돌아왔는데 이 향신료만 갖고도 마젤란 함대를 조직하는 데 들어갔던 그 모든 비용, 그러니까 본전 제외하고도 이윤이 남았다는 겁니다. 에스파냐 국왕 카를로스 1세가 마젤란 함대 지원하는데 공식적으로 875만 마라베디를 투자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로 한 15, 5천만 원입니다. 이거 외에도 왕이 사채를 끌어들여서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확히 저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일단 본전치기는 했다는 겁니다. 당시 도시노동자 임금이 하나로 108만 원이었는데 함대에 이 정도 투자가 들어갔다는 사실 명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돈 말고도 그 사채업자들한테 빌린 돈, 이것도 다 갚았어요. 그래서 남는 돈으로 나중에 또 다른 탐사대를 조직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 탐사 조직하고도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겨우 한 척의 배가 살아 들어왔는데 이 정도 이윤이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정확한 가격을 알기가 애매합니다. 자,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약간은 물가가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조사하던 중간에 1400년대 중후반 영국에서의 향신료 시가를 자료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강의 자료에서 제가 이걸 찾았습니다. 자, 이 자료에 따르면은 그 1400년대 중반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목수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에서 영국 옥스퍼드에서 목수가 하루 종일 일해서 56g의 정향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56g의 정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같은 나라는 아니죠. 영국과 에스파냐. 그러나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가를 기준으로 한번 보자면 마젤란 함대의 선원들은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길 수 있었느냐? 유리컵 35개로 1바르의 정량을 거래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1바르가 406파운드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익숙한 단위 킬로그램으로 이걸 환산하면 184킬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셈을 해보면 마젤란 함대 선원들은 옥스퍼드 목공이 9년 동안 꼬박 모아야 하는 돈을 유리컵 35개를 거래함으로써 벌었던 겁니다. 또 수은 0.9킬로그램으로도 같은 양의 정량을 거래할 수 있었어요. 단검 150개, 또 가위 50개, 또 모자 40개 역시 같은 양의 정량과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검 150개, 뭐 가위 50개 이런 게 옥스퍼드의 목공이 9년 모아야 하는 돈이 값어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 1바르라는 거래 단위가 184kg가 아니라 400kg이라고 하는 책도 있었거든요. 이책 계산대로 하면은 너무 향신료 값이 뜁니다. 만약 1바르가 400kg이다. 그러니까 피가페타가 자기가 거래한 물품들에 대한 그 기록을 남기거든요. 이 기록은 이제 저희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위들이 쓰입니다. 근데 만약에 1바르가 400kg이라고 하면은 가위 50개를 목수가 무려 19년 일해야 벌수 있는 값어치의 향신료랑 거래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에스파냐 본국에서 뭐 가위나 모자, 천조갈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윤이 남는 장소였는지 저희가 여기서 볼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함대 기록관 피가페타는 청동 45kg으로 향신료 184kg를 얻었다고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향신료 184kg을 얻기 위해서 목수는 9년을 숨만 쉬면서 그 돈을 모아야 합니다. 또 북세계로 목수가 19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향신료와 거래하기도 하고요.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말도 안 되는 건 피가페타가 자기들이 이게 흥정을 잘 못한 거라고 적고 있다는 겁니다. 함대가 속히 에스파냐로 돌아가야 했던 탓에 향신료 가격을 낮추고 뭐 흥정할 시간이 없어서 이게 좀 비싸게 산 거라는 거예요. 보통 흥정을 할때 약간 밀고 당기고 밀당을 좀 하면서 간을 좀 보지 않습니까? 서로 가격을 높일지 내릴지에 대해서. 근데 그거 할 시간이 없어갖고 부르는 대로 일단 거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정도의 이윤을 남겼다는 겁니다. 자, 원주민들은 왜 이런 볼품없는 물건들, 뭐 가위 50개, 뭐 모자 40개, 유리컵, 이거 볼품없는 물건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물건들을 왜 이렇게 값비싼 향신료를 주면서 샀냐? 자, 저희한테야 별볼일 없는 물건이지만 이 지역 원주민들한테는 값비싼 사치품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 거래의 기본 단위가 되었던 게 뭐였냐면요, 고급스러운 빨간 천이었거든요. 이 천부터 볼게요. 이 빨간 천이 대체 뭐길래 향신료랑 거래를 했는가? 그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태평양 일대 폴리네시아 원주민 사회에선 그 붉은 염료로 된 천을 굉장히 고급품으로 쳐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스터 섬에 있는 커다란 모아이 석상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모아이 석상들 중에서 가장 큰 고급스러운 석상들을 보면은 그 빨간색 돌로 만들어진 모자를 쓰고 있는 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장들, 그 원주민 사회 추장들의 고귀스러움을 상징하는 뜻인데요. 그 붉은 모자가 약간 그 왕관 같은 느낌을 했다는, 왕관 같은 느낌을 줬다는 겁니다. 붉은 염료가 이 사회들에서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권위의 상징이자 고급스러운 사치품이었다는 거죠. 그랬던 만큼이나 이스터 섬 지도자들도 그 자기 석상 만들 때이 석상 머리 위에다가 빨간색 돌로 만든 모자를 씌우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폴리네시아 원주민 사회에서도 빨간색 천이 고급 물품이었고요.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는 뭐 앵무새 깃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치품으로 원주민들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몰루카 제도에서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 고급 천 167cm와 1바르의 정량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바르는 184kg이고 영국 목수가 9년 동안 숨만 쉬고 모은 돈의 액수와 같아요. 그래서 천조갈이 한 1.6m로 목수가 9년 동안 일해야 하는 양의 향신료를 거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일단 이 천으로 거래를 했고요. 천 이외에는 몰루카 제도 사람들에게 어떤 생필품으로 거래를 합니다. 뭐 주로 철제로 된 생활용품이었겠죠. 가위, 칼, 손도끼 같은 거예요. 이 외에도 유리컵, 청동, 순, 구슬 같은 물건들을 티돌의 섬 왕이 직접 와서 비싼 값에 사갑니다. 거울도 엄청 비싸게 왕이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함대에는 깨진 거울밖에 없었지만 이것도 티돌의 섬 왕이 죄다 긁어갑니다. 원주민들한테는 이런 물건이 없었기 때문이죠. 에스파냐에서는 자질구레한 잡동사니도 몰루카 제도 오면은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는 물건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이 정도라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천쪼가리랑 천쪼가리 하나가 9년 일해야 볼 수 있는 돈과 같은 값어치를 갖게 되는 거죠. 함대원들에게는 이렇게 거래한 정량의 일부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거든요. 총사령관이었던 마젤란의 경우 2700kg 정도의 정량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2700kg의 정량이면 비슷한 시기에 영국 옥스퍼드에 살고 있는 목수의 14년하고도 절반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정말 더 비약해서 한국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마젤란은 지금 몰록함대라는 회사의 CEO로 2년 동안 일하게 된 사람이죠. 계약을 맺고 고액의 연봉을 받게 되었다고 저희가 마젤란 에피소드 1화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계약금과 계약금, 연봉과 별개로 지금 2700kg이라는 2700kg의 말이 자꾸 꼬이네요. 2700kg의 정량이라는 우리로 치면 이제 성과급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 성과급을 한국으로 비유를 해보면은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2017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한국 근로자 평균 연봉 3,360만원이에요. 자, 정량 2700kg은 영국 노동자가 14년하고도 절반을 일하는 값어치를 갖고 있다고 했었죠. 이제 셈을 해보면 돼요. 한 약 4억 8천만원 정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말이죠. 자, 근데 이건 이미 떠날 때부터 받기로 한 양이고요. 이건 말고도 함대가 얻었던 추가적인 향신료에 대해서도 그 왕에게 24분의 1만 세금으로 바치고 나면 나머지에 대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기업 CEO로 치면은 스탁옵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액수까지 합하고 나면은 적어도 오늘날 한화 가치로 수십억 원을 마젤란이 받을 수 있던 겁니다. 이 당시 그 에스파냐 노동자들의 임금도 굉장히 저임금이고 했었는데요. 그런 생활 기준을 보자면은 마젤란은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항해 도중 발견한 지역에 관한 각종 이권도 마젤란이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진짜 세계 일주 성공하고 에스파냐에 돌아왔다면은 에스파냐 최고의 거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항해 도중에 불행하게 죽었다는 거죠. 마젤란은 어쨌거나 이렇게 봤듯이 이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면은 함대원들이 목숨 걸고 항해를 떠날 만 하죠. 그러니까 진짜 몇 번의 거래로 일반 노동자가 한 10년은 일해야 하는 엄청난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잘만 하면 1억 천금을 거미어쥐는 게 가능했던 거죠. 한 1, 2년 배 타고 나갔다 오면은 한 10년이 넘는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함대가 부지런히 거래를 해서 얻었던 이 향신료는 정말로 가난한 선원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엄청난 양이었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항해를 떠나고 나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선원이 있느냐? 그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젤란과 같은 그 고위 관리들은 부자가 돼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급 선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기록들을 보시면은 우선 선원들 대부분은 노후에 굉장히 가난한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하거든요. 일단 오래 살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제가 읽은 책들을 보니까 특히나 에스파냐의 항구 도시 그리고 영국의 항구 도시들 또는 암스테르담 같은 네덜란드 항구 도시를 가보면은 최하층 및 노숙자들은 젊었을 적에 대부분 선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항해 나가서 돈 많이 버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졌을까? 저희들 궁금한데요. 일단 선원이 되는 사람들은 왜 선원이 되냐? 처음부터 뭔가 꿈이 있고 미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이 선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는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 감옥 가기 싫으면 가는 데가 배였거든요. 그래서 감옥 가기는 싫어요. 이대로 가면은 인생도 끝장이고 갈 때까지 간 인생이야. 그러면 대부분 배에 탔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1억 천금을 했다고 치죠. 그리고 살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은 그 벌었던 돈을 단 1, 2년 만에 순식간에 탕진하고 다시 배에 탔다는 거죠. 그런 그 생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우선 선원들 갈 때까지 간 인생이 많았고 모두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거 명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도박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게 선원들의 정말 전형적인 특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 그러면은 그동안 그 모아놓은 그 향신료로 벌어들인 돈 이거 순식간에 다 쓰고 빈털터리한테서 다시 배에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살아서 돌아오면 그 돈 또 다 쓰고 돈 다 떨어졌어 그럼 또 배 타고 이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결국 크게 다치거나 또는 항해에서
죽거나 해외에서 뭐 길을 잃거나 뭐 배가 침몰해서 목숨을 잃거나 하는 그런 불운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원들 이야기를 할때 보면은 정말 풍운하라는 말이 선원들한테 제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럼 저희 얘기로 좀 돌아와 보죠. 자, 함대가 이렇게 많은 가치에 엄청난 가치의 향신료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함대는 일단 완전 무장한 선원들을 무역소에 배치합니다. 무서웠던 거죠. 이거 지켜야 될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무역소에서 뭐 원주민들과 전투를 벌이는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일단 티돌의 섬 왕과 그 주민들이 워낙에 친절했습니다. 잘해줬거든요. 함대원들은 오는 길에 들렀던 섬에서 원주민 16명을 납치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인질로 보유함으로써 거래할 때 자기들이 좀더 유리할 줄 알았습니다. 티도르의 섬 왕은 이 원주민들을 자기 백성 몇 명과 함께 고향으로 돌려보내줘요. 또 브루나이에서 납치했던 원주민 여성 3명도 티도르의 섬 왕이 거둬들입니다. 재미있는 일화로는 티도르의 섬 왕이 이슬람교의 관습에 따라서 함선에 걸린 돼지들을, 함선에 실린 돼지들을 다 죽여달라고 요구했다는 건데요. 뭐 이미 몰카제도에 도착해서 식량로 많았던 함대원들은 기꺼이 돼지를 다 죽여줍니다. 그래서 티도르의 섬 주민들이 티도레섬 주민들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돼지들을 죽여서 갑판 아래에 매달아뒀다고 해요. 뭐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되는가 싶었는데요. 11월 13일 오후에 포르투갈인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 포르투갈인은 이웃섬 테르나테 왕의 전갈을 전하러 왔던 건데요. 이 포르투갈인은 과거에 마젤란과 인연이 있던 사람이고요. 그 몰루카 제도에 한 10년 정도 살고 있던 뭔가 낙오된 그런 탐험가였습니다. 이 포르투갈 탐험가는 지금 무지막지한 포르투갈 관리들이 마젤란 함대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경고해요. 포르투갈은 에스파냐보다 훨씬 먼저 몰루카 제도를 발견했었고요. 불과 1년 전에 몰루카 제도에 커다란 범선이 들러서 정향을 잔뜩 실어갔다는 거죠. 이 포르투갈 범선들은 마젤란 함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 포르투갈 배들이 왜 마젤란 함대를 쫓고 있냐면요. 저희 이야기 그첫 번째 편으로 잠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마젤란은 포르투갈인이에요. 하지만 조국 포르투갈을 배신하고 에스파냐로 도망쳤습니다. 게다가 포르투갈의 국가 기밀 사항인 뭐 해도, 비밀 항로, 이거 죄다 에스파냐에 넘겼단 말이에요. 또한 포르투갈의 항해 기법과 온갖 노하우도 에스파냐 함대를 위해서 씁니다. 포르투갈 입장에서 마젤란은 더러운 반역자고 배신자죠. 이랬기 때문에 마젤란 함대가 출항한다는 소식을 듣고 포르투갈 국왕은 저 배신자를 잡으라고 특수부대를 파견합니다. 이 포르투갈 함대는 희망봉까지 수색을 나서고요. 식인종이 산다는 남아메리카 해안까지도 마젤란을 찾아 나서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도 아직까지도 포르투갈 배들이 포기하지 않고 마젤란 함대를 찾아서 바다를 누비고 있던 것이죠. 마젤란 함대가 오기 불과 며칠 전에도 포르투갈 쾌속선 한 척과 범선 두 척이 몰루카에 들렀다는 사실도 함대원들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포르투갈 함대의 소식이 들리면서 마젤란 함대는 점점 더 불안해했겠죠. 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11월 25일 월요일에 기다리고 있던 정향이 향신료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함대원들은 마침내 기다리고 있던 그 값비싼 향신료를 배에 잔뜩 싣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티도르의 섬 왕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마젤란 함대를 이용해서 자기 세력을 넓히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티도르의 섬 왕은 향신료를 미끼 삼아서 함대원들한테 자기 싸움을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대원들도 마지못해서 알았다고 해요. 일단 향신료 거래가 아직 현재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왕한테 잘 보여야 했습니다. 선원들 모두 긴장했겠죠. 왜냐하면 필리핀에서도 원주민들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얘네가 몰루카 제도에 머무는 동안 원주민들로 인한 큰 전쟁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포르투갈을 지지하는 이웃섬과 약간의 신경전은 있었지만 뭐 전면전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얘네가 머무르고 있던 티도르의 섬의 경우 이 섬의 왕이 함대한테 너무나 잘해줘서 머무르는 동안 얘네들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왕의 후원을 받으면서 11월 말과 12월 초 모두 비싼 정향 사들이고 이걸 저장하는 데만 집중하면 됐어요. 워낙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12월 초가 되면 얘네가 향신료랑 맞바꿀 물건이 다 떨어집니다. 향신료를 실을 공간도 부족해지고요. 트리니다드호, 빅토리아호 이두척 모두 정향으로 정말 꽉꽉 가득 차게 되거든요. 이제 슬슬 떠나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야죠. 근데 티도르섬 왕과 지도자들은 얘네가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유럽인들이 지금 내 편이다. 이거를 왕이 자랑해 보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잔치를 벌여줍니다. 가지 말라고요. 덕분에 함대는 출발을 보름 정도 연기하면서 더 놀다 가게 돼요.
하지만 가야 할 때가 왔으면 가야겠죠. 자, 대부분 물자는 티돌에선 왕이 직접 제공해줍니다. 선원들이 태평양 건널 때 정말 그 식량과 식수 부족 때문에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랬던 만큼이나 이번에는 준비를 꼼꼼히 합니다. 식수 80통을 싣고 원주민 100명이 동원되어서 또 나무를 지어다 날라줍니다. 티돌에선 왕은 선원들한테 노예도 주고요. 노예뿐만 아니라 온갖 선물을 더 줍니다. 정향도 공짜로 370kg을 더 줍니다. 원래는 1800kg 정도 주려고 했는데 배에 더 이상 실을 공간이 없어갖고 결국 포기했다고 해요. 다만 얘네는 떠날 때 자기들이 나중에 몰루카 제도에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 남기고 가는 정향을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라고 약정을 맺고 갑니다. 그래서 I will be back,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하고 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함대가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티돌에선 왕과 주민들이 모두 몰려나와서 얘네가 떠나는 걸 배웅해 주거든요. 징을 울리고 총포를 쏘고 주민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얘네가 의기양양하게 닻을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사고가 하나 발생해요. 무엇이냐? 함대의 기함인 트리니다드호에 물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너무 심각하게 새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비싼 정향이 죄다 젖어서 못 쓰게 될 거란 말이죠. 잘못하면 배도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자, 배가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한 원인은 일단 배가 너무 낡아서 그랬겠죠? 또 다른 이유는 얘네가 욕심을 내서 배에다가 정향을 너무 많이 실었던 거예요. 배가 가라앉는 것을 느끼고선 선원들은 부랴부랴 배에 있던 정향 한 2700kg 정도를 육지로 옮겨뒀습니다. 어찌되었든 트리니다드호 선원들이 일단 배를 살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조리 달라붙어서 펌프질을 해요. 이 배가 침몰하면은 배에 있던 정향도 죄다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함대가 그동안 목숨 걸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돼요. 트리니다드호를 구하기 위해서 무려 5일 동안 선원들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구하기는 해요. 그러나 트리니다드호는 대대적인 수리를 받아야 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티돌에선 왕은 친히 250명이 넘는 목수를 제공해주겠다고 나서요. 또한 배를 수리하는 동안 선원들을 친자식처럼 보살펴주겠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트리니다드호가 수리를 받는 사이 빅토리아호는 먼저 출발하기로 해요. 다만 빅토리아호는 함대에서 두 번째로 작은 배였습니다. 트리니다드호 없이 이 작은 배 혼자서 대양을 건넌다는 건 참 위험한 일이죠. 이 배 탔다가는 집에 도착하기 전에 굶어 죽을 확률이 컸단 말이죠. 게다가 빅토리아호도 너무 낡았던 터라 선원들이 이 배에 승선하는 것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53명의 선원들이 티돌의 섬에 남겠다고 결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트리니다드호가 수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 것이죠. 반대로 44명의 선원이 빅토리아호를 선택합니다. 44명의 선원에다가 16명의 원주민도 여기에 타게 되어서요. 총 60명이 조그만한 빅토리아호를 타고 에스파냐로 가기로 합니다. 함대 기록관 픽업했다도 한참 고민하다가 빅토리아호를 타고 가기로 해요. 이 배는 빅토리아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스크인 선장 엘카노가 얘가 지휘하게 될 겁니다. 빅토리아호는 바람을 타고 서쪽으로 갈 것이요. 즉 에스파냐가 있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반면 트리니다드호는 수리를 마치고 다른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가기로 해요. 그래서 카리브해 남부 해역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여기로 가서 다른 에스파냐 배한테 싣고 있는 화물을 넘겨줄 셈이었어요. 단 이 지역은 포르투갈 영역이기 때문에 여길 항해하다가 포르투갈 배를 만난다? 그럼 좀 각오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12월 21일 정오에 마침내 빅토리아호가 출발합니다. 배에는 60명이 타고 있었고요. 집으로 돌아가려면 앞으로 16,000km를 항해해야 했습니다. 얘네의 항해는 지금까지 별 차이가 없었어요. 항해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먹을 거라고는 썩은 비스켓에 염장육, 술, 그리고 뭐 냄새나는 물밖에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 배에 탔던 선원들의 사기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얘네는 향실료 잔뜩 쉬고 금의 환향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기가 높지 않았느냐? 우선 그동안 잃은 동료가 너무 많아서 그랬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에스파냐에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오히려 몰루카 제도에서 계속 눌러앉아 사는 게 생존 확률이 더 높았을 겁니다. 또 반란을 일으키고 먼저 에스파냐로 돌아갔던 산 안토니오호가 있잖아요. 이 배에 타고 있던 배신자들이 먼저 에스파냐에 돌아와서 자기들에 대한 모함을 잔뜩 해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빅토리아호가 살아서 돌아간다 한들 과연 에스파냐 사람들이 환영해 줄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빅토리아호는 폭풍과 싸우면서 다시 항해에 나섭니다. 이곳 인도네시아 지역은 원체 섬이 많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들러서 재충전할 섬은 많았다고 해요. 얘네가 1월 8일에 몰루카 제도 서쪽에 진입하는데요. 이곳에서 폭풍을 맞이합니다. 픽업 패턴은
단체로 성모님을 뵈러 가는 줄 알았다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구사일생을 넘기고 일단 급한 대로 얘네는 인근에 있는 섬에서 2주간 배를 수리하고요. 이 지역의 말루아 부족민들과도 친해져서 여러 물자를 지원받습니다. 또 1월 25일에는 티모르 섬에 들러요. 자, 그리고 이곳에서 도저히 함대 생활을 못 견디고 선원 두 명이 달아납니다. 자, 이런 외딴 곳에 있는 열대 섬에서 어떻게 달아나서 살아남을 생각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이거 로빈슨 크루소 하나 찍는 게 차라리 배 타고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 생각을 했던 거겠죠. 한편 티모르섬 원주민들은 빅토리아호를 지원해주길 거부합니다. 피카페타 기록을 보면은 그 유럽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너무 요구한 게 많아갖고 섬 원주민들이 이걸 거절했다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교섭은 결렬됐습니다. 그러나 빅토리아호는 식량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선장인 엘카노가 어떻게 하느냐? 뭐 얘네가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납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엘카노는 곧바로 무장한 선원들을 보내서 원주민 족장과 그 아들을 납치해서 배에다 가둡니다. 그러고선 얘네를 인질 삼아서 원주민들을 협박해서 먹을 것을 뜯어내요. 몸값으로 물소 6마리, 염소 12마리, 돼지 12마리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살한 동물들을 잔뜩 싣고 빅토리아호는 다시 출발해요. 이번에는 자바섬도 지나칩니다. 아마 인도네시아 하면은 저희가 항상 듣게 되는 대부분 지역이 바로 자바섬일 거예요. 이섬 굉장히 큽니다. 대한민국보다 더큰 섬이고요. 오늘날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가 있는 곳입니다. 이 당시에 유럽에 제일 잘 알려진 그 인도네시아 지역 섬이기도 하고요. 2월 11일에 빅토리아호는 남서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뭐 자바섬 멀어지고요. 얘네 목적지는 바로 희망봉이었죠. 아프리카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말하면 미지의 해역이 아니었어요. 이미 1488년에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희망봉을 처음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9년 뒤에는 포르투갈인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또 찾았었고요. 그래서 그 포르투갈인들을 통해서 희망봉의 존재와 아프리카 그 항로는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단그 당시에 작은 범선으로 희망봉을 돈다는 게 매우 어려웠어요. 포르투갈 선원들 사이에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으로 그 신화화된 곳이 바로 희망봉이었습니다. 빅토리아호의 선원들은 희망봉까지 약 9주 정도 걸릴 거라고 계산했었어요. 갈 길은 아직 멀었죠? 그 길도, 가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와 호주 사이의 인도양 바다 한복판에서 갑자기 빅토리아호가 심하게 물이 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대대적으로 수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빅토리아호는 서쪽으로 계속 가거든요. 멈출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 시점에 식량은 이미 거의 동났단 말이죠. 함대원들은 몇 주일 동안 심하게 굶주렸고, 괴혈병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남은 식량은 몰루카 제도에서 출발할 때 가져왔던 쌀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는 한편, 빅토리아호가 있던 지점에서 동쪽으로 2,400km 떨어진 곳에 몰루카 제도, 에서 마침내 트리니다도가 출항하게 됩니다. 그때가 4월 6일인데요. 트리니다도는 무려 3달 동안의 수리를 마치고 티도레 섬에서 출발한 겁니다. 50톤이나 되는 정향을 배에 잔뜩 싣고 출발하는데요. 이 양의 정향이면은 그동안의 항해에 쓰인 경비와 모든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는 가치였습니다. 그만큼이나 중요한 화물을 많이 싣고 있었습니다. 당장 배 덩치만 해도 빅토리아 호보다 훨씬 컸거든요. 한때 마젤란이 타고 함대를 지휘했던 배가 바로 트리니다드 호입니다. 그래서 함대가 몰루카 제도에서 출발할 때 트리니다드 호는 하사관 출신 에스피노사가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에스피노사는 마젤란의 충신이었고요. 함대에서 반란이 일어날 때 모두 그 제일 앞장서서 무기를 들고 반란자들과 싸웠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이나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던 사람입니다. 다만 선장으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미 뛰어난 인재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그나마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계급이 높았던 에스피노사가 선장으로 선출되었던 것이죠. 뭐 어찌되었든 트리니다도는 그렇게 힘차게 출발하긴 합니다. 그러나 길을 잘못 들어요. 에스피노사가 길을 잘못 듭니다. 그래서 트리니다도가 필리핀 해역으로 들어섰다가 북쪽으로 방향을 틀거든요. 이곳에서 온화한 서풍지대를 찾아서 항해를 계속할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리니다드호 선원들은 태평양이 그렇게 넓을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 했던 거예요. 당장 선장이었던 에스피노사는 아시아랑 아메리카랑 대륙이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북쪽으로 갔던 건데 가도 가도 바다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리아나 제도에 도착하게 돼요. 얘네는 한번 여기 들른 적이 있었죠? 괌에 마젤란이
앞전에 들렸었잖아요. 여기서 세 명의 선원이 트리니다드호에서 이탈합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죽느니 그냥 열대섬에서 원주민이랑 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달아났던 거죠. 이 세 명 중에서 한 명은 필리핀 제도에서 여생을 보냈다고 하고요. 다른 두 명은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트리니다드호는 계속 북쪽으로 항해해요. 그래서 오늘날 일본 해역 앞까지 배가 가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식하게 계속 갔는지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는 동안 마침내 트리니다드호의 식량이 바닥나고요. 식수도 떨어집니다. 다들 굶주리고 무엇보다 괴혈병이 돌기 시작해요. 비타민이 부족하면 걸리게 되는 괴혈병. 지난번 편에 이 끔찍한 질병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괴혈병으로 인해서 트리니다드호에서 30명이 사망합니다. 남은 선원은 이제 20명밖에 안 됐어요. 선원들은 그때까지도 괴혈병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신선한 음식, 채소만 먹을 수 있으면 안 걸리는 병인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이게 마법인가 싶기도 하고, 또는 원주민들이 그 물에다가 독을 탔다는 썰까지 제기됩니다. 트리니다드 호에는 먹을 것도 부족했고 날씨도 추워갖고 선상에서 요리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이러다간 전부 죽겠다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배 위에서, 트리니다드 호 위에서 사망률이 60%가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에스피노사는 왔던 길을 되짚어서 몰루카제도로 돌아가기로 해요. 일단 몰루카제도 그 티도레 섬 주민들은 자기 친구잖아요. 그래서 티도레 섬으로 돌아가서 배도 수리하고 일단 목숨을 건지고 보기로 한 겁니다. 자 마젤란 함대 선원들은 그 티도레 섬에다가 무역소를 설치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점을 하나 만든 건데요. 일단 티도레 섬 왕은 얘네 친구입니다. 에스파냐 왕실과 동맹을 맺은 사이이기도 하고요. 아직 그 함대가 미처 다 씻지 못했던 향신료가 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랬던 탓에 네 명의 선원이 티도레 섬에 남아서 향신료를 지키고 그 무역 거점을 확보하기로 해요. 그래서 빅토리아호, 트리니다드호가 다 떠나고 나서 네 명의 선원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젤란의 함대가 몰루카 제도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선 포르투갈 함대가 몰루카에 나타납니다. 말씀드렸듯이 포르투갈 함대는 마젤란을 찾아서 전 세계를 뒤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에스파냐 배들이 몰루카 제도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얘네가 곧장 인도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 포르투갈 함대는 총 7척의 함선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이 함대의 지휘자는 안토니오 데 브리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향신료 제도의 총독으로 임명된 포르투갈인이었어요. 트리니다드 호가 출발하고 다섯째 주가 되던 5월 13일에 이 포르투갈 함대가 몰루카 제도에 나타납니다. 그러선 곧장 티도레 섬을 공격해요. 여기에는 겨우 4명의 마젤란 함대 선원만 남아서 무역소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무장하고 나타난 포르투갈 군인들을 이기겠습니까? 결국 4명의 선원 모두 포르투갈 함대에 잡혀서 곧장 감옥에 갇힙니다. 이어서 포르투갈 군인들은 티도레 섬 왕도 추궁해요. 아니, 대체 왜 포르투갈과 동맹을 끊고 에스파냐 함대와 거래를 했냐는 것이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티도레 섬 왕은 곧장 태도를 바꿔서 포르투갈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트리니다드호가 천신만고 끝에 몰루카 제도에 돌아와 보니까 여기는 이미 포르투갈 애들이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트리니다드호는 이미 너무 낡아서 침몰해가고 있었고요. 살아남은 인원도 선장 에스피노사를 포함해서 10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탐험선이 아니라 난민선이었단 말이에요. 포르투갈 함대로 포르투갈 함대를 상대로 뭐 싸워볼 수도 없었습니다. 에스피노사는 포르투갈 함대 지휘관인 브리토한테 동정을 구하는 편지를 써서 보트로 보냅니다. 뭐 자기야 지금 너무 힘들고 죽어가고 있고 배도 가라앉고 있다. 자비를 부탁한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이건 그냥 자기 위치를 드러내는 셈이 됩니다. 포르투갈 지휘관 브리토는 이 편지를 받고 정말 기뻐해요. 자기가 3년 동안 찾아다니던 마젤란의 기함을 발견한 거잖아요. 포르투갈 입장에서 이 배는 배신자와 반역자들의 배입니다. 브리토는 이 괘씸한 놈들을 잡기만 하면 최대한 가혹하게 다룰 작정이었어요. 며칠 뒤 20명의 무장군인이 타고 있는 포르투갈 쾌속선이 트리니다드호가 정박해 있던 베나코노라 항에 도착합니다. 처음에 포르투갈 군인들은 트리니다드호를 무력으로 제압할 셈이었어요. 그러나 트리니다드호 선원들은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다들 병 걸리고 굶주려서 누워만 있었다고 해요. 어찌되었든 그 길로 선장인 에스피노사는 체포됩니다. 또 트리니다드호도 나포되어 배에 있던 마젤란의 서류, 개인 일지도 전부 포르투갈 손에 넘어갑니다. 그 뒤 포르투갈인들은 트리니다드호에서 건질 수 있는 장비는 모두 걷어내요. 그리고 배를 버립니다. 그래서 트리니다드호는 폭풍이 섬을 휩쓸 때 바다에 가라앉고 말아요. 마젤란이 직접 타고서 세계일주에 도전했었던 트리니다드호는 그렇게 침몰해버립니다.
배에 실려있던 값비싼 향신료도 전부 사라졌고요. 몰루카 제도를 출발해서 금의 환영하는 그 과정에서 30명의 선원이 사망했고 20명이 남아서 포르투갈한테 잡혔습니다. 그러나 트리니다드호 선원들의 비극은 이제 시작이에요. 트리니다드호에 있던 항해일지와 자료들, 여기에는 마젤란이 그동안 포르투갈 영토를 교묘하게 침범했다는 사실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또한 포르투갈 영토인 몰루카 제도에서 얘네들이 맘대로 향신료 무역을 했다는 사실도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그 침입행위고 전쟁의 빌미도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로잡힌 마젤란 함대 선원들은 그 죗값을 치러야 했죠. 포르투갈인들이 마젤란 함대한테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몰루카 제도에서 마젤란 함대에 합류했던 포르투갈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몰루카 제도에서 한 10년쯤 살고 있던 탐험가 포르투갈인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 조국을 배신한 죄로 참수당합니다. 그리고 선원과 항해사 5명은 열대의 그 찌는 듯한 더위 속에 묶어두고선 물을 안 줍니다. 그렇게 갈증으로 천천히 말려 죽여요. 갑판장과 목수는 살려뒀다고 합니다. 얘네의 기술은 포르투갈에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몰루카 제도에 있는 테르나테 섬에 가서 요새를 짓는 건축기를 돕게 합니다. 이 요새에 쓰였던 대포는 트리니다드호에서 가져온 것들을 썼다고 하네요. 그리고 트리니다드호의 마지막 선장이었던 에스피노사와 나머지 선원들은 모두를 감옥에 갇힙니다. 다들 족쇄를 차게 되고요.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의 경우 몰루카 제도에서 노예와 같이 강제 노역을 제공하게 되고요. 포르투갈인들로부터 가진 모욕을 당합니다. 그 뒤에 에스피노사와 그 부하들 모두 인도 서해안에 있는 포르투갈 거점으로 끌려가고요. 여기서도 감옥에 갇혀서 온갖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4년 동안 1526년까지 인디즈에 잡혀 있어요. 그 뒤 각각 리스본으로 이송됩니다. 이때까지 살아있다고 해도 정말 기적이었겠죠. 그래서 정말 온갖 고생은 다하고 얘네가 마침내 1527년 에스파냐 세비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 마젤란과 함께 세비야에서 출발했던 게 1519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8년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던 겁니다. 몰루카 제도에서 처음 출발할 때 트리니다드호에 50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이들 중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성공한 사람은 겨우 4명입니다. 이 4명 중에는 마지막 선장했던 에스피노사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4명의 생존자는 우선 세계일주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해주지도 않고요. 온갖 고생은 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 공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갖고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잖아요. 포르투갈의 포로가 돼서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얘네들의 경우 트리니다드 호와 화물을 잃었던 책임에 대해서 에스파냐에서 재판까지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실로 불행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트리니다드 호 생존자 4명은 저희 아무도 모르죠. 그 빅토리아 호를 타고 세계 일주를 달성한 18명만 기억해 주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잊혀진 그 비극적인 그러나 생존자들이란 사실을 저희가 여기서 기억해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의 주인공은 사실 빅토리아 호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달성했던 배는 빅토리아 호였거든요. 그럼 빅토리아 호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배는 거친 폭풍을 헤치고서 마침내 희망봉을 지났습니다. 1522년 5월 22일에 희망봉을 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부근에서 잠시 쉬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항해에 필요한 식수도 확보하고 땔감도 준비해요. 또 이곳에서 포르투갈 선박과 마주치긴 합니다. 하지만 포르투갈 선박은 얘네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그냥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나쳤다고 해요. 포르투갈 배 만날 때 정말 조심해야 하거든요. 앞서 얘기했듯이 트리니다드호는 가뜩이나 항해가 불행했지만 마지막에 설상가상으로 포르투갈 함대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끝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심 또 조심해야 했죠. 자, 그런 뒤에 빅토리아호는 출발합니다. 1520년 6월 8일에는 마침내 적도를 다시 넘어요. 1519년 8월에 에스파냐에서 마젤란 함대가 처음 출발한 이후에 얘네들은 적도만 벌써 네 번째 넘는 겁니다. 함대 기록관 피가페타는 무려 두 달 동안 신선한 음식과 물을 조달하지 못하고 계속 북서쪽으로 달려왔다고 기록해요. 이렇다 보니 괴혈병으로 인해서 빅토리아호에서도 많은 선원이 목숨을 잃습니다. 피가페타는 짧은 기간 동안 21명의 동료가 죽었다고 기록해요. 선원들 뿐만 아니라 몰루카 제도에서 같이 탔던 원주민들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빅토리아호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는데요. 7월 9일에 다행히도 성 야곱 제도에 도착합니다. 피가페타가 성 야곱 제도라고 기록한 이 섬은 오늘날 카보베르데 공화국 섬들이었어요. 영어로는 케이프 베르데라고 합니다. 이 섬들은 포르투갈인들이 그 유럽인으로 처음 발견한 섬, 유럽인으로선 처음 발견했던 섬들이고요.
그 이후 포르투갈인과 아프리카 출신 흑인들이 함께 살아가다가 현재는 독립국으로 있는 곳입니다. 빅토리아호는 희망봉에서 출발해서 카보베르데까지 무려 7,185km를 논스톱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러나 이제 이대로 더 가다 싶으면 다 죽겠다 싶었어요. 워낙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포르투갈의 거점이 있는 곳, 그러니까 적국의 섬이지만 카보베르데에 들러야만 했던 겁니다. 이제 3,000km만 더 가면 집이었거든요.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여기에 들러서 쉬어야 했습니다. 자, 빅토리아호는 카보베르데의 산티아고 섬에 있던 리베이라 그란데 항에 닻을 내립니다. 얘네는 적도 부근에서 돛대를 잃어버려서 함대에 뒤처지게 되었다는 그럴듯한 불쌍한 스토리를 만들어요. 아, 뭐 지금 세계일주 달성한 거 포르투갈 영역에 마음대로 둘러서 향신료 잔뜩 씻고 집에 가는 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무엇보다 포르투갈 영해를 침범했었고 세계일주의 고지가 눈앞에 있다는 이야기는 극비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낸 동정표를 살 스토리를 이용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빅토리아호 선장인 엘카노는 곧바로 보트를 내려서 식량을 구해오게 합니다. 포르투갈인들은 빅토리아호 선원들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제법 그럴듯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트 두 대분의 쌀을 얻어낼 수 있었어요. 여기서 선장인 엘카노는 날짜 변경선의 존재를 처음 깨닫거든요. 얘네가 항해에 떠난 이후로 매일같이 일지를 작성하고 날짜를 세면서 여행을 했는데 동쪽으로 계속 항해를 하다 보니까 날짜 변경선 때문에 24시간 시간이 늦어지고 있던 겁니다. 저희들 말로는 하루 벌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 날짜 변경선의 존재, 시간의 오차, 마젤란 함대가 이때 처음으로 발견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새로운 사실도 발견하고 식량도 싣고 일이 잘 풀리는 듯 했는데, 그러나 결국 포르투갈인들한테 얘네 정체가 들통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7월 14일 월요일에 빅토리아호 선원들은 쌀을 더 얻기 위해서 보트를 보냅니다. 그 보트는 다음날 돌아왔다가 또 새로운 짐을 싣기 위해 섬으로 가요. 그리고선 그대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이 빅토리아호의 정체를 알아차리고선 보트를 붙잡은 거죠. 자, 다시 말하지만 마젤란 함대는 지금 현상수배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포르투갈의 모든 항구에 내려져 있었어요. 왜 들켰느냐? 일단 보트를 타고 가서 육지에서 거래를 하던 선원들이 그 거래할 때 현물 거래에 정향을 썼던 거죠. 이 정향이 되게 독특한 향신료여서 이 당시 전 세계에서 오로지 몰루카 제도에서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에 있던 포르투갈인들이 당연히 빅토리아호의 정체를 의심하죠. 몰루카 제도에 들렀던 에스파냐 베라면은 당연히 포르투갈 영토를 침범했던 배일 것 아니겠어요? 게다가 섬에 잠시 놀러 갔던 함대원 중한 명이 자기들 총사령관이 페르디난트 마젤란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술 마시고 발설을 했던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잠시 말을 흘렸던지 게다가 이 마젤란이 이미 죽었다는 얘기까지 다 소문이 납니다.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마젤란 함대에는 꽤 많은 포르투갈 선원이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포르투갈 항구에 정박하니까 이 선원들이 신이 났던 거죠. 그래서 떠들다 보니까 정보가 새어 나갔던 겁니다. 자, 빅토리아호는 돌아오지 않는 동료들한테 뭔 일이 생겼나 알아보기 위해서 항구에 다가가거든요. 그랬더니 포르투갈 배한 척이 얘네한테 접근해서 지금 당장 항복하라고 합니다. 이미 인도 제도에서 빅토리아호 선원들을 태우기 위해서 포르투갈 배가 한척 오고 있고 빅토리아호와 배의 화물은 자기들이 모두 접수하겠다는 거죠. 그게 상부의 명령이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빅토리아호 선원들이 포르투갈한테 항복하겠어요? 그동안 식인종이랑도 싸우고 반란자랑도 싸우고 원주민들과 전쟁도 하고 숱한 살인과 약탈을 저질렀고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굶주림과 질병과도 싸워 이겼는데 여기까지 와서 항복하겠냐고요? 절대 안 합니다. 고지가 진짜 눈앞에 있는데 여기서 항복 안 해요. 빅토리아호 선원들은 잡아둔 동료들과 보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포르투갈 측은 전혀 응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 빅토리아호 선원들은 동료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닻을 올리고 에스파냐로 달아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1522년 7월 15일에 카보베르데에서 빅토리아호가 출발하게 돼요. 그 시점에 빅토리아호에는 18명의 선원이 살아 있었고요. 4명의 몰루카 제도 원주민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22명. 처음 에스파냐에서 출발했던 인원은 18명이 전부였어요. 몰루카 제도에서 출발할 때 빅토리아호에 60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 인원이 20명 난치 줄어든 것이죠. 항해가 얼마나 험난했는지 볼수 있습니다. 피가페타는 굶어 죽은 사람과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죄를 지어서 처형당한 선원들도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오는 길에 빅토리아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알기 힘듭니다. 다들 극한의 상황에서 굶고 병들어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처형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아마도 추측컨대 돌아오는 길에 빅토리아호에서 반란이 또 일어났다거나 지금 마젤란 함대 얘기를 하실 때 보면은 반란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과정에서 빅토리아호에서 선상 반란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선원들 중몇 명이 먹을 걸 훔쳤거나 뭐 정향을 훔쳤거나 등의 범죄를 저질렀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그 힘든 와중에도 빅토리아호 위에서 서로 죽이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끼리. 그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어쨌든 살아남은 빅토리아호 생존자들, 얘네들은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남은 길을 꾸역꾸역 갑니다. 빅토리아호는 워낙 낡아서 물이 계속 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존자들 중 누구도 못 쉬고 계속 밤낮으로 펌프질을 해줘야 했습니다. 먹을 건뭐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다들 너무 힘들었죠. 먹을 거는 부족했고요.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1522년 9월 6일에 마침내 에스파냐의 세비야 항구에 빅토리아호가 도착합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침내 3년간의 고난이 끝나고 출발했던 집에 돌아왔을 때그 기분. 이 18명의 살아남은 선원들은 마젤란 해협에서 빙하도 봤죠. 추운 파타고니아의 겨울을 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열대기후의 섬들에서도 묵었습니다. 여러 원주민 여성들도 만났고요. 유럽인들의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동물 식물을 보고 이걸 또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얘네가 겪었던 그 많은 사건들은 저희가 정말 다섯 편의 에피소드로 오늘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겪고 마침내 살아서 세계일주 달성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눈물이 났을까요? 다들 그 어떻게 기쁨을 표현했을지 많이 궁금합니다. 우선 얘네가 도착하고 에스파냐 국왕과 투자자들의 대리인들이 와서 빅토리아호를 조사합니다. 귀중한 향신료에 대해서도 점검하고요.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선원들은 뭐 곧장 밥 먹으러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곧바로 다음날 생존자 18명은 누더기 차림으로 성당에 갑니다. 거기서 고해성사를 하고 기도를 올려요. 그뒤새 옷으로 갈아입고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계일주는 끝났어요. 자, 빅토리아호의 생존자들에 관한 가벼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에스파냐에서 마젤란에 처음 출발할 때 270여 명을 데리고 출발하죠. 마지막에 돌아온 건 빅토리아호의 생존자 18명이 전부입니다. 이 생존자들 중에는 우리의 취재기자이자 함대 기록관인 피가페타도 있죠. 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마젤란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빅토리아호를 지휘했던 바스크인 선장 엘카노도 있습니다. 엘카노야말로 사실 세계일주를 마지막까지 지휘했던 진정한 세계일주 달성 인물이죠. 마젤란이야 중간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엘카노를 세계일주 달성한 인물로 인정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피가페타와 엘카노 이 둘과 그리고 갑판장 한 명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생존자들은 모두 낮은 신분의 선원들입니다. 모두 그 세계일주 달성하고 돌아왔을 때 나이가 20대 초반이거나 혹은 20대보다 어렸어요. 저희로 치면은 한국 고등학교 나이대 그 사실 청소년들이었죠. 애들이었습니다. 급사 한 명도 있었는데요. 중학교쯤 나이 되는 소년도 이 생존자에 들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젊은이들 모두 위대한 탐험가들의 대열에 서게 된 것이죠. 얘네는 총 8만 1,449km를 항해했습니다. 이 아득한 거리 감도 안 옵니다. 지금 이 거리는 콜럼버스가 항해했던 거리의 15배나 되는 거리예요. 이 항해가 성공함으로써 사람들은 처음으로 태평양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유럽인들은 처음으로 태평양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구본의 크기, 지도의 크기도 훨씬 커졌고요. 또 유럽 너머의 세상이 얼마나 크고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마젤란도 죽고요. 200여 명의 선원이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에필로그 시간인데요. 처음 마젤란이 이끌고 갔던 다섯 척 중에서 에스파냐로 돌아온 건 빅토리아호 한 척뿐입니다. 그러나 빅토리아호에 실려있던 정약만으로도 에스파냐 왕실은 부자가 되었어요. 투자자들한테 배당 다 하고 국왕에 빌렸던 사채도 전부 갚고 나서도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1525년에 에스파냐 왕실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몰루카 제도로 한번더 항해해보기로 합니다. 마젤란이 이제 길을 터놨으니까 그길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겠다 싶었죠. 이번에도 다섯 척의 배가 탐사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더큰 규모의 인원 450명이 동원돼요. 또한 빅토리아호를 타고 돌아왔던 엘카노가 이번 탐사의 부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일주를 한번 했던 경력 덕분에 크게 출세한 것이죠. 그래서 엘카노는 세계일주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했으니까 두 번째는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계일주 어려웠고요. 지옥이었어요. 첫 번째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당장 엘카노는 세계 일주를 한번 했는데 그랬던 얘조차 길을 헤맵니다. 그래서 마젤란이 찾았었던 그 해협, 마젤란 해협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게다가 마젤란도 겪었었던 그 격렬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세척의 배를 잃어요. 그리고 나중에 태평양에 들어서서는 괴혈병의 습격을 받아갖고 또 많은 함대원이 목숨을 잃습니다. 총사령관도 괴혈병으로 사망하고요. 부사령관이었던 엘카노가 지휘를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엘카노마저 그 지휘를 이어받은 지 5일 만에 태평양에서 괴혈병으로 사망해요. 그렇게 1526년 8월 4일에 엘카노는 두 번째 세계일주에 도전하다 죽은 겁니다. 몰루카 제도에 간신히 도착하는데 성공한 배는 겨우 한 척이었고요. 이 배마저도 에스파냐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포르투갈 배를 타고 생존자들이 에스파냐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생존자가 겨우 8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계일주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죠. 450명의 함대원 중에서 8명만 살아 돌아오고요. 아무런 이익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실이었죠. 하지만 에스파냐 왕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함대를 또 보내요. 하지만 이 함대는 마젤란 해협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실패로 끝납니다. 멕시코에 있던 에스파냐 기지에서도 나름 탐사대를 꾸려보거든요. 이 경우 몰루카 제도에 가까스로 한 척의 배가 도착합니다. 그러나 포르투갈 함대한테 공격받아서 선원들은 포로로 잡히고요. 향신료도 압수당합니다. 에스파냐 왕실은 다섯 번째 함대를 조직해보거든요. 이 함대는 8척의 배로 구성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에스파냐 왕실이 마침내 돈이 바닥나서 파산 위기에 몰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젤란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사실 미지의 해협을 탐험했던 건 마젤란이거든요. 해협을 발견하고 태평양을 횡단하고 그 미지의 항로를 개척한 사람은 마젤란입니다. 엘카노야 저희들한테 그 에스파냐인들한테도 알려져 있던 그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서 항해하는 인디즈로 가는 동쪽 항로를 따라서 집에 돌아온 것이죠. 마젤란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걸 찾아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젤란의 탁월한 능력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더더군다, 그 더더군다나 마젤란 이후에 에스파냐에서 도전했던 그 세계일주 다 실패했다는 거죠. 누구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빅토리아 호가 세계일주를 달성해내고 무려 58년이 흐른 뒤에야 1580년에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이끄는 영국 배가 두 번째 세계일주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계일주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젤란 함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끝내보겠습니다. 세계일주 이 대서사를 다섯 편에 걸쳐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저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항상 대항해 시대 특히나 세계일주 너무 다루고 싶어 했었는데요. 그랬던 차에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무려 다섯 편 엄청난 장편이었는데요. 준비하는 내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제가 이번 에피소드 오늘 특히나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향신료 무역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책들에서 얻은 자료와 또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외국 논문들에 있는 자료를 종합해서 여러 좀 계산기를 두드려서 얻어낸 자료예요. 제가 향신료 무역을 뭐 오늘날 한국에 조금 비유했었는데요. 그거는 약간 무리가 있었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네, 흥미를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 계산을 한번 해서 재밌게 비유를 해봤었고요. 아쉬운 거는 당시 에스파냐에 관한 자료가 너무 부족했기에 비슷한 시기에 영국 자료를 인용을 해서 비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나중에 대항해 시대의 다른 에피소드를 다루게 될 때 향신료 무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향신료 무역이라는 게 이 정도나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의 이익이 남는 사업이 있거나 이 정도 이익이 남는 그런 목숨 건 모험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좀 무리가 있으려나요? 글쎄요. 나중에 우주로 나가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들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댓글로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네요. 요즘 구독자도 계속 늘고 있고 마젤란 에피소드라는 이 다섯 편의 대하 드라마 같은 이걸 다 끝낸 느낌이라 기분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에피소드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